안녕 지키 친구들 지니 언니예요. 오늘도 지니 언니와 함께 신나고 즐거운 지니 TV 하러 갈 준비 됐나요? 그럼 지금 바로 시작해 볼게요. 지글지글 꼬치 요리. 오늘은 지니 언니와 함께 꼬치 요리를 해볼게요. 파리가 달리고 있다. 상돌 오빠 왜 그러세요? 아픈 친구 모금을 위해 꼬치구이 아르바이트를 시작했는데 이거 영 안 팔리네. 왜 안 팔릴까? 이제부터 제가 도와줄 테니까 저만 믿으세요. 개나리가 도와주기로 했어요. 우선 신선한 요리 재료를 구해야 해요. 이왕이면 질 좋고 저렴한 걸로 골라 모금도 많이 해요. 우리가 사야 될 게 여기 있어요. 파프리카, 버섯, 떡, 고기, 새우, 오징어, 파 등 이렇게 엄청 많은 재료를 사야 되는데요. 다 파프리카를 사볼 건데요. 파프리카가 2,000원짜리 파프리카가 있고요. 2,500원짜리가 있네요. 그럼 친구들 여기서 잘 보면은 어떤 게 가장 신선하고 저렴할까요? 일단 딱 보기에 여기 파프리카 있잖아요. 여기 파프리카는 이렇게 주름지고 상해 보여요. 버섯. 그리고 여기는 파프리카는 신선해 보이지만 가격이 500원 정도 더 비싸죠. 그러면 파프리카. 자, 요런 식으로 구입을 하면 될 것 같아요. 자, 버섯을 사볼까요? 버섯. 두 팩. 어이? 더 싼 게 있는데 더 싼 걸 찾아보실래요? 아니, 버섯을 두 팩을 사고 싶다니까. 네 팩? 다음에 우리 떡 사야죠. 떡도 세 가지가 있는데요. 이제 보면 알겠죠? 500원짜리 떡은 하나는 되게 잘 보면 약간 신선한 걸로 골라주세요. 신선하지 않아 보이죠? 그러면 남은 게 떡 두 개가 있는데 800원짜리 떡이랑 500원짜리 떡이 있어요. 자, 그러면 이왕 사는 거 저렴한 걸 사는 게 좋겠죠? 파도 세 종류가 있어요. 파 한 묶음에 1,000원, 두 묶음에 2,500원. 우리는 여기 보면은 두 묶음까지는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파 한 묶음 잘 샀어요. 오예! 우리가 지금 사야 될 고기는 소고기랑 닭가슴살인데요. 소고기가 둘 다 3,000원이죠. 어떤 게 더 신선해 보여요, 친구들? 딱 봐도 이쪽 소고기가 더 신선해 보이지 않나요? 여기는 왠지 색이 칙칙하고 별로 안 신선해 보여요. 어떻게 아냐고요? 그러면 한번 소고기를 눌러볼까요? 더 신선한 걸로 골라주세요. 그쵸, 친구들? 싱싱하지 않대요. 소고기. 그럼 우린 이걸 골랐고요. 자, 닭가슴살은요, 보면 둘 다 신선해 보여요. 근데 가격이 다르죠. 그럼 이럴 때는 닭가슴살 조금 더 저렴한 닭가슴살을 고르는 게 좋겠죠. 자, 그러면 이제 해산물 코너로 왔습니다. 홍합, 새우, 오징어를 사야 돼요. 먼저 새우를 보면 새우가 500원도 있고 300원도 있으면 새우? 300원짜리 사야 되는 거 아니야? 냄새. 더 신선한 걸로 골라주세요. 그쵸, 친구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다시 생각해보면 200원 더 싸다고 안 신선한 걸 고를 수는 없잖아요. 조금 더 가격대가 있다고 해도 신선한 걸 고르는 게 좋겠죠. 새우? 좋아요. 홍합은 둘 다 가격이 똑같은데요. 한쪽 홍합은 입이 꽉 다물어져 있고 나머지 한쪽 홍합은 쫙 벌려져 있어요. 어떤 게 더 신선한 걸까? 홍합. 자, 어떤 게 더 신선한 거지? 더 신선한 걸로 골라주세요. 친구들, 조개는요, 입이 벌려져 있으면 신선한 게 아니래요. 홍합. 그래서 이렇게 입이 꽉 다물어져 있는 홍합을 사는 게 좋아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징어를 골라볼 건데요. 오징어는요, 어떤 게 신선한 건지 약간 감이 안 오죠? 뭐가 신선한 거야? 빨간
색이 신선한 거. 빨간색이라고 꼬치가. 하기도 그렇죠. 약간 분홍색 이쪽이 신선한 건지 갈색빛이 신선한 건지 아 모르겠어. 이건가? 오 맞았어요 친구들. 그럼 우리 다 샀어요. 이제 재료를 손질할 차례예요. 깨끗이 씻어주세요. 친구들 우리 열심히 재료를 샀으니까 이제 손질도 해봐야겠죠. 파프리카 양송이를 물에 깨끗이 씻어줄게요. 화살표 방향대로 움직여보세요. 네, 손으로 이렇게 움직여서 파프리카와 양송이 버섯을 씻어주고요. 다시 이 깨끗한 물을 담아서 씻어야겠죠? 새우랑 홍합이랑 또 뽀득뽀득. 에이, 지금 삼돌 오빠가 씻고 있는 거구나. 자, 개나리 손이 아니니까. 자, 이렇게 파도 씻어주고 오징어도 줌줌줌줌 씻어주고. 먹기 좋게 다듬어 볼까요? 자, 우리 다 씻었으면 손질해볼게요. 먹기 좋게 양송이는 양송이대로, 오징어는 이렇게. 어머! 맛있겠다. 파도 이렇게 큼직큼직하게 꼬치용으로 썰어줄 거예요. 떡도, 떡은 어떻게 하죠? 아, 떡? 떡은 이렇게 하나씩 똑똑 떼어줄게요. 왜냐면 떡은 딱 꼬치 요리에 적당한 크기니까. 아, 잘 안 떼져. 아, 다음. 아, 잘 안 떼졌어. 자, 이제 새우도 머리를 제거해주고, 새우 살만. 아유, 아, 잘 안 돼. 새우 살만 이렇게 해줄게요. 고기도 적당한 크기로 잘라줍니다. 오, 맛있는 고기. 파프리카도요 적당한 크기로 썰어줄게요. 짠! 닭가슴살도 쭉떡 쭉떡. 홍합은 이렇게 칼로 이엽 홍합 안쪽 살만 발라내려면 이렇게 칼로 껍질을 따고 껍데기를 따고 이렇게 해주고요. 자, 그럼 요리 재료 손질이 끝났어요. 자, 빨리 오세요. 이제 꼬치를 구워볼까요? 아하! 좋은 생각이 났어요. 우린 손님이 원하는 재료를 꽂아서 꼬치를 만들어줘요. 네. 소스도 손님이 원하는 걸로 발라주고요. 아, 알겠습니다. 어, 그거 좋은 생각인데? 이제 본격적으로 팔아볼까? 그쵸, 좋은 생각 오세요. 같아요. 골라먹는 꼬치예요. 뭘 드릴까요? 소고기, 떡, 대파, 버섯, 닭고기를 꽂고 간장 소스를 발라 구워주세요. 어휴. 다 굽고 나면 스테이크 소스를 발라주세요. 굉장히 원하는 게 많은 손님이 왔어요. 자, 뭐라고요? 꼬치에 소고기랑 떡이랑 파랑 버섯이랑 닭고기를 해서 간장 소스를 발라서 구워주고요. 어, 맛있겠다. 맛있겠다. 다 구워졌으면, 아, 다 안 구워졌어요. 이렇게 뒤집어서 노릇노릇 구워주고, 여기에 스테이크 소스를 쭉 뿌려주면 완성. 맛있겠다. 그다음 손님. 어서 오세요. 어떻게 해드릴까요? 이렇게 주세요. 자, 꼬치에요. 홍합에, 버섯에, 새우에, 닭가슴살에, 떡을 꽂고 간장 소스를 바르고 구워줄게요. 아, 맛있겠다. 자, 그러면 맛있게 구워진 꼬치에 원하시는 머스터드 소스를 쭉. 잘 먹을게요. 맛있게 드세요. 고맙습니다. 좋은 일에 쓰도록 할게요.
자, 다음 손님. 꼬치 주세요. 어, 이 목소리는 불그레잖아. 자, 새우 불그레의 입맛은 새우예요. 고기예요. 오징어예요. 닭가슴살에 버섯. 야채는 많이 안 먹고 이렇게 고기만 먹으면 안 돼. 물론 맛있겠죠. 자, 이렇게 구워주고 짠! 여기에 스테이크 소스를 쭉. 맛있게 드세요. 전함 맞죠? 고맙습니다. 좋은 일에 쓰도록 할게요. 다음 손님은요? 이렇게 해주세요. 자, 이번에는 소고기에 오징어에 양송이 버섯에 파프리카. 헉, 파프리카 처음 넣었어요. 파프리카에 홍합에 간장 소스를 발라서 부어줍니다. 이 동네 사람들은 매운 걸 안 좋아하나 봐요. 고추장 소스가 안 나오네. 자, 이렇게 맛있게 구워 구워. 너무 맛있겠다. 자, 여기에 머스터드 소스를 뿌려줄게요. 여기요. 네. 고맙습니다. 좋은 일에 쓰도록 할게요. 좋은 일에 쓸게요. 다 만들었어요. 와, 머그맘이 꽉 찼어. 정말 잘했어요. 진짜 잘 됐죠. 친구들 도와줘서 고마워. 어려운 친구들에게 큰 도움이 될 거야. 친구들, 오늘은요 진이 언니랑 사랑의 꼬치구이, 맛있는 꼬치구이를 만들어 봤는데요. 어땠나요? 재료를 사는 것부터 시작해서 재료를 손질도 해봤고요. 그리고 사람들의 입맛에 따라 꼬치를 만들어서 구워보기까지 했는데요. 친구들도 집에서 꼬치구이 해보면 정말 재밌을 것 같아요. 진이 언니도 집에 가서 한번 해보고 싶네요. 그럼 진이 언니는 다음 시간에 더 재밌는 지니TV로 다시 찾아올게요.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 오늘 진이 언니와 함께한 지니TV 어땠나요? 이 영상을 직접 하고 싶다면 지니키즈, 지니스쿨을 검색하세요. 그럼 진이 언니는 다음 시간에 더 재밌고 유익한 지니TV로 다시 돌아올게요.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